자, 반갑습니다. 대가들의 투자법 성명석 소장입니다. 세상을 올바르게 세상을 탓하게 이들 TV 2022년 봄철 개편 특집 방송으로 제가 다시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됐습니다. 예, 그동안 평안하셨는지요? 예, 이런 인사도 드리기에는 참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자, 오늘부터 시작하는요. 다시 제가 돌아왔습니다. 나는 외계인이다 라는 내용으로요. 여러분들 오늘 첫 방송 시작이 됩니다. 자, 첫 방송이니만큼요. 일단은 좀 전반부, 하반부 이렇게 나눠서요. 일단 전반부, 지금 현재 어떤 상황과 그동안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여러분들께 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요. 뭐 작년 1년 전만 하더라도요. 주식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비중이요. 약 500만 명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1000만 명이었죠. 그죠?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어른 기성세대 세대들이 반성해야 될 것은 물론 이제 언론에도 이제 문제가 있죠. 그죠? 이게 동학개미다. 그리고 영끌이다. 그리고 비투 이런 내용들. 그죠? 그리고 대박 손실이란 말이 남들은 뭐 비트코인 남들은 주식해서 수익이 뭐 빵빵 나는데, 야, 나는 지금 주식도 안 하고 비트코인도 안 하고, 야, 나도 시작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갑자기 이제 몰려든 게 20대, 30대들의 주린이라고 하는 주식을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친구들이 그저 여기저기서 그냥 귀동냥으로 들은 종목들 가지고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셨다가 최근에 통계 보니까 작년 7월부터 시작해서 최근까지 주가가 빠지면서 반대 매매, 즉 여러분들이 이제 더 이상 물타기를 할 수 없으니까 이제 신용을 쓰신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반대 매매 금액이 무려 5조 원가량이 반대 매매가 들어왔다. 그러니까 손실을 본 거죠, 그죠? 그래서 한번 이렇게 보자고요. 원래 이제 10년 주기로 주가는 움직이거든요. 10년 주기로 움직이는데 98년 우리 아시죠? 예, 우리 IMF 때 참 고통스러웠던 해가 있었고요. 거기다 딱 10년을 더하면 2008년이었고요. 금융위기였죠.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018년에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는데 벌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경제위기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좀 인위적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그게 이제 2019년도 12월 31일 날부터 시작됐던 우리가 지금 명명은 코비드-19에서 코로나19로 명명이 됐죠. 처음에는 중국 우한 폐렴이라고 얘기했다가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될 때쯤 그죠? 모든 여론들, 모든 전 세계인들은 이거 지금 세계보건기구에서 빨리 어떤 팬데믹 조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했을 때 끝까지 버티다가 이게 3월 달에 3월 14일인가요? 정확하게 팬데믹을 선언했고 그 이후부터 주가가 빠지기 시작했죠. 우리나라의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무려 1,400포인트까지 빠졌다가요. 그 이후로 급반등하기 시작하죠. 예. 그래서 무려 3,300포인트를 찍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400포인트까지 빠졌다가요. 1,000포인트를 뚫어버렸죠. 지금은 900포인트 내려앉아 있고요. 코스피는 2,600선입니다. 그렇죠. 크게 빠진 건 아니죠. 그죠. 자, 그런데 이렇게 보시자고요. 자, 팬데믹이었습니다. 예, 코로나19였고요. 물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백신 접종 받고, 예. 우리나라 이제 그 1,500만 명이라고 그래요. 예. 1,500만 명이 예, 오미크론에 걸린 거죠. 코로나19에 이제 감염이 됐던 겁니다.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고 좀 증상이 약해서 그냥 넘어간 사람까지 친다라고 그러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나라 거의 한 4천만 명 가까이는 예, 코로나를 앓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보자고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죠? 팬데믹 이후에 예, 유동성이죠. 예, 그러니까 금리를 내리고 돈을 푼다는 건요. 경기 침체가 오거나 어떤 무슨 뭐 어떤 상황이 상당히 급박하게 안 좋은 상황이 되면은요. 금리를 내리죠. 즉 한국은행에서 하는 일은요. 통화 정책이라고 해서 물가를 예 안정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 한국은행에서 예 기준금리 내리고 또 정부에서는요. 또 재정 정책을 피는 바람에 그죠. 돈을 많이 유동성을 풀었어요. 그죠? 돈을 많이 풀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생겨난 게 이제 바로 비토, 예, 영끌 이런 단어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동학개미. 그러니까 이미 주가가 많이 올라가 있는 거의 3,000포인트 뚫을 당시부터 시작해서
그때부터 동학개미 이야기가 나왔고요. 너무 넌절이 나고 너무 치사하고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너무 또 확산세가 너무 많기 때문에 9월 달에 잠시 접었다가 이제는 팬데믹이 엔데믹으로 이제 풍토병으로 자리 잡고 나서 봄철 개편으로 여러분들께 다시 찾아뵙기로 한 겁니다. 자, 그러면 간단한 이야기를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얘기 잘못 들으시면 큰일 나는 거예요. 개인 투자자들이 있잖아요. 그죠? 예, 개인 투자자들이, 예, 개인 투자자들이 소위 이제 그 주린이, 예, 영끌, 예, 신용대출 받아가지고 주식 투자하신 분들 있죠? 예, 신용투자는 신용대출, 그때 이자 쌌죠. 그죠? 뭐 2%대였죠. 그죠? 예, 주택담보대출도 뭐 2%대. 그래서 막 은행에서 대출을 해줘서 그래서 이제 갭투자라는 게 생겼죠. 그죠? 갭투자. 예, 갭투자라는 게 생겼고 뭐 이런저런 일들이 이제 많이 있었어요. 그죠? 그랬다가 근데 중요한 건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매매를 해서 매수를 하실 때 어디에서 매수를 하셔야 되냐면은 제가 코로나19 그렇죠? 1400 빠지고서 바로 급반등 줄 때 그죠? 3, 4월 달부터 4, 5월 달부터 이 자리에서 작년에 방송을 또 재작년 때 또 방송을 했었어요. 그죠? 하면서 늘 말씀드리는 게 기준과 원칙이다. 주가는 오르든 떨어지든 예. 예. 내일 당장 뭐 지구가 멸망을 하든 어쨌든 간에 가장 중요한 거는 기준과 원칙. 그죠? 소위 이제 여러분들이 주식 용어로 이제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이라고 그러는데요. 저는 이제 증권 방송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어떤 용어들은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용하지 않고 제 방식대로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제가 하나하나 잡아 드릴 테니까 가장 중요한 건요.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 즉 제가 이야기하는 어떤 장부의 그 내용들을 가지고 BPS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그 내용 그 BPS 대비 두 배 이하의 종목을 들고 있었는데 작년 7월부터 쭈루룩 미끄러져가지고요. 거래량 없이 지금 예를 들어서 40% 뭐 30% 손실이 났다 손치더라도요. 그 종목은 반드시 본전을 뚫어서 예, 우상향으로 주가가 슈팅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여러분들이 소위 10만 전자 간다 그래서 8, 9만 원대에, 8만 원대에 우리 그 이 주린이 여러분들이 주식을 많이 샀거든요. 그럼 소장님 가나요? 이제 주가가 어느 정도 안정 잡고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전환됐으니까 수달님이 1월 15일 날 녹화 방송에서 2022년 시황 이야기할 때 제가 2주 후에 TV에서 여러분들한테 아마 공개 방송으로 아마 여러분들이 그 녹화 방송에 나갔을 거예요. 그때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요. 그 얘기를 했어요. 자, 올해 2022년도에는 팬데믹 종식이다. 코로나 종식이다는 말을 제가 얘기를 했죠. 그 다음부터요. 자, 지금 나오는 얘기는 예, 금리 인상부터 시작해서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뭐 9월달, 10월달 위기설 얘기하는데요. 자, 그럴 일 없어요. 예, 그럴 일 없으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자, 오늘부터요. 차근차근 저하고 잘 짚어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주린이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게 여러분들이 사신 종목은요. 그러면 반등 줄 때 내 종목도 올라가서 본전 찾을 수 있나요? 아니, 본전 못 찾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신 위치가 이미 최고점에서 사셨기 때문에 본전이 가려면요. 그 회사가 어떤 매출액 영업이 아니면 또 유부율 자체가 예, 많이 좋아지고 회사가 더 그죠? 뭐 설비 투자를 하고 그래서 회사가 더 방대해서 커져서 자체 회사 가치, 장부상 가치가 커지기 전에는요. 절대로 가지 않죠. 그 기간은 10년이 될 수도 있고요. 5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삼성전자가요. 자, 예를 들어서 볼게요. 삼성전자가요. 액면가가 5천원짜리인데 200만원 갔을 당시에 50대 1로 액면 분할을 했단 말입니다. 그죠? 액면 분할했어요. 200만원짜리를. 그래서 쉽게 해서 그때 당시에 액면 분할했을 때 삼성전자의 BPS는요. 2만원대였어요. 2만원대. 그러면 저는 이 종목은 목표가 4만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삼성전자 장부를 보시면요. BPS가 한 4만원대 이렇게 책정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더하면 8만원이고 원래는 목표가는 75,000원, 저기 75,000원을 보여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 위에서 매수를 하셨단 말입니다. 물론 언젠가는 10만 전자가 가겠지만 언제 갈까요? 그러다가 최근에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삼성전자 임원들이 예, 삼성전자 임원들이 삼성전자 주식을 예, 매수하고 있다라고 나오면요. 그래? 야, 이제 나도 주식 시장에 참여 안 했고 삼성전자를 안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지 않아요.
또는 내가 8만 원에 샀는데 임원들이 사니까 이쯤에서 빚을 더 내더라도 내가 물타기 해야 되겠다. 아니죠. 그 뉴스가 나오면요. 절대 건들면 안 되겠죠. 예, 안 좋은 소식이 나올 때 매수를 들어가야죠. 이게 삼성전자 언제 사느냐? 사실이죠. 지금 위치는 나쁘진 않는데요. BPS가 4만 원대니까 5만 원대까지는 계속 여러분들이 밑에 떨어질 때 조금씩 담으신다라고 그러면 그때부터 출발하면요. 드디어 10만 전자는 찍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삼성전자 차트에다 이렇게 갖다 대면요. 100원이에요. 우리가 흔히 100원짜리 액면가 종목들은요. 예, 되게 코스닥 종목들이 뭐 그죠? 코스닥 종목들이 처음에 상장을 해요. 대개 500원으로 상장을 했다가 이제 회사가 이제 대주주 지분이 자꾸 줄어들면서 20% 이하로 떨어지면서 걔네들이 액면 분할을 하죠. 그래서 대개 100원짜리쯤 됐을 때는요. 거의 이제 상장 폐지 직전의 종목들이 우리가 소위 동전주라고 하는 종목들이 대개 100원짜리가 많거든요. 액면가가. 그런데 시가총액 1위의 대삼성전자가 액면가가 100원짜리다라고 한다라면요. 저는 삼성전자를요. 절대 추천하지 않겠죠. 그렇죠. 누군가는 엄청난 특정 이익 집단들은 큰 돈을 벌겠죠.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화면은요. 제가 왜 띄어놨냐면요. 요게 이제 모든 수식들이 이렇게 지금 예. 여러분들이 보시는 수식들이 예. 제가 일일이 하나하나 체크해서 만들어서요.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에서 HTS를 보고 매매를 했을 때 보조지표라는 게 한 40여 가지가 있는데 저는 그 40여 가지의 보조지표를 보지 않는다. 저는 제가 자체적으로 한 100여 가지의 예, 보조지표를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게 바로 여러분들을 보시는 이런 차트입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제 풍류 차트라는 건데요. 풍류는요. 종류가 몇 가지가 있어요. 예, 경우가 예, 간단해요. 예, 경우는 몇 가지가 있냐면요. 자, 첫 번째는요. 자, 여기다 끌게요. 예, 첫 번째는 예, 양. 예, 세 가지 경우인데요. 양봉 그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몰라도요. 괜찮아요. 제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그다음에요. 예, 그다음에 종목이 저기 그 캔들이 양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양음양양. 그러니까 양봉 음봉. 그리고 세 번째가요. 뭐가 있냐면 양양이겠죠. 그죠? 양양. 그리고 양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세 가지의 경우. 즉 캔들이 주가가 올라갈 때예요. 그죠? 양양 바닥권에서요. 주가가 빠지고 횡보하다가요. 갑자기 바닥에서 이런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데일리 TV 방송을 한 13년 동안 하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세 가지의 경우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사케다 전법이라고 해서 바닥에서 그죠? 적산병이 세 개 나오면 주가가 올라갈 것이고 그다음에 고점에서 흑산병 음봉 자체가 세 개가 떨어지면 주가가 떨어진다 이렇게 알고 있어서 저는 세 개가 아니라 네 개입니다. 그래서 예, 양봉 네 개, 양봉 양양 그래도 양음양양 그리고 양양음양 이렇게 얘기해서 이 경우의 수가 나타나면 매매를 하시면 됩니다라고 얘기했더니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알아요? 이거를 따라서 응 알았어 하고 별거 아니네 하고 따라 하신 분들이 있는데요. 웃기지 마십시오. 예, 결국에는 예 풍류의 수식은요. 예 한 97가지의 경우의 수에 맞춰서 매매를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오케이. 이렇게만 말씀드리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이겁니다. 차근차근 갈게요. 자, 지금 칠판을 열었는데요. 예, 칠판을 열었습니다. 자, 보실게요. 칠판을. 자, 보세요. 사랑하는 이데일리 가족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나라 인구의 500만 명이나 되는 특히 20대, 30대의 소위 이제 동학개미라고 하시는 분들, 예, 그래, 잘 들으세요. 제가 딱 두 가지만 제가 이야기를 할게요. 주린이니까 저는 눈높이를 맞춰서 갈게요. 그러니까 주린이가 주식 어린이라는 뜻인데요. 그죠? 예, 주식 어린이. 간단해요. 그러니까 어린이, 그래요, 어린이. 내일이 어린이날이에요. 자, 어린이. 초등학교 3학년 정도 수준이면 돼요. 이게 주식은 간단해요.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만 하면 되거든요. 이 정도는요, 그냥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뭐, 못하면요, 계산기를 사용해도 돼요. 자, 간단해요. 두 가지가 있어요. 그죠? 자, 이 시장에서, 그죠? 참고로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 다 아시고, 예전부터 저를 아시는 분 또는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은요, 저는 증권맨 출신이 아니고요, 그냥 프로그래머 출신이에요.
응용 프로그래머 출신이기 때문에 그들의 속을 훤히 들여다볼 수 있는 거죠. 잘 보세요. 자, 주식 용어로는 그렇게 돼요. 주식 용어로는요, 우리가 기본적 분석 이렇게 얘기해요. 기본적 분석. 그리고 이쪽에는요, 기술적 분석 이렇게 얘기해요. 기술적 분석. 두 가지요.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 자, 기본적 분석은요, 그냥 장부예요, 장부. 장부고요. 기술적 분석은요, 차트 이렇게 얘기해요, 차트. 근데 웃긴 게요, 여러분들 매매할 때 휴대폰으로 매매하시거든요. 휴대폰으로. 이게 참 문제예요. 여러분들 절대요, 휴대폰으로 매매하지 마시고요. PC로 하세요, PC. 예, PC로 하셔야 돼요. 휴대폰에서는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보조 지표를 생성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이평선이죠. 5일선, 21선, 60일선, 121선. 5일선, 21선을 우상향 돌파하면 골든코러스 매수. 그리고 5일선이 21선 우하향 돌파하면 매도. 이거 봐요. 그렇게 해서 돈 딴 사람은요, 전 세계에서 한 사람도 없어요. 보조 지표라는 건 누가 만들었을까요? 예, 그래서 여기다 쓸게요. 예, 그들이에요, 그들. 예, 그들. 저는 이제 그들과 싸우는 거죠. 자, 나는 외계인이다라고 제가 이 타이틀을, 나는 외계인이다라고 타이틀을 건 거는요, 바깥 외. 예, 외계인이다. 예, 개인에서 탈피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개인들과 같이 가게 되면요, 여러분들은 이제 큰일 나는 거죠. 그죠? 주식회사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차트와 장부인데, 그냥 간단하게 몇 가지만 보시면 돼요. 몇 가지만. 그러니까 그런 말이 있어요. 자, 증권가에서, 예, 증권가에서 기본적 분석가는 기술적 분석가를 우습게 알고 기술적 분석가는 기본적 분석가를 우습게 한대요. 그런데 자, 좋다 이거예요. 기술적 분석가는 차트만 본대요. 기본적 분석가는요, 매매할 때 니도 차트 보여야 되잖아요. 차트는, 그죠? 예, 그러니까 기본적 분석가는 기술적 분석가를 우습게 알고 기술적 분석가는 기본적 분석가를 우습게 한대요. 그러니까 니들 둘 다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대학을 가서 무슨 뭐 금융공학이나 이런 걸 이제 다 이제 전공을 해서 예전에는 이제 스펙을 쌓아야 됐어요. 자격증을 따서 그 다음에 이제 뭐 증권회사나 이런 데 들어갈 때 자격증을 따, 저도 자격증을 따받고 몇 개 보유하고 있잖아요. 별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은행에 증권회사 들어가서 이제 시험을 보죠. 그죠? 그런데 보십시오. 그 시험 공부하면서 책자를 보면서 제가 놀라운 게 뭐냐면요. 사람을 세뇌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고객을 꼬드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테헤란노에 가면은, 역삼동 테헤란노에 가면은, 그 사실 우리나라 IT의 산지인데, 그죠? IT 쪽에 일하시는 분들이 거기 이제 회사 사무실을 갖고 싶은 게 꿈인데, 거기 거의 뭐 금융다단계 쪽이 되게 한 만 군데 정도가 있어요. 진짜 몇백 조가 왔다 갔다 하는 지금도. 그걸 어떻게 법으로 어떻게 제재를 못하는 그런 아주 이상한 동네가 있거든요. 아시겠어요? 예, 그런 것과 같은 내용인 거. 뭔가 꼬드기는 약간 수신행위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사랑하는 이데일리 가족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제가 꼼꼼히 얘기할게요. 예, 특히 여러분들 지금 큰 손실이 나신 분들 있잖아요. 근데 다른 종목들은 쭉쭉쭉 올라가는데 내 종목은 언제 나갈까? 여러분 장세하고 아무 관련이 없어요. 자,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두 가지만. 자, 일단은요. 예, 일단은 제가 가운데 선을 긋고요. 제가 기술적 분석이라고 그럴게요. 예, 기술적 분석은, 예, 기술적 분석은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하고는 전혀 달라요. 예, 제가 보는 건요, 그냥 자체적으로 만든 포크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헌터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인트라는 게 있어요. 예, 포인트, 요렇게 요게 어떤 수렴, 그러니까 어떤 캔들에 정확하게 이렇게 세 선이 딱 갖다 붙이는 포크, 헌터, 포인트, 그리고 밑에 화살표가 이렇게 딱 표기가 돼요. 예, 그리고 이제 윗꼬리가 좀 달리겠죠. 윗꼬리가 달리면서 이런 신호가 나오면 이 캔들은 어떤 거냐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평선으로 따지면요. 수렴기간, 5일선, 21선, 61선이 수렴해서 모이는, 그러니까 주가가요. 이렇게 횡보하다가, 그죠? 예, 우상향으로 치켜 올라가면, 역별에서 우상향으로 치켜 올라가게 되면 정별이라는 게 돼요. 정별. 그죠? 이제 정별 되기 전에요. 이렇게 이제 마주치는 이 자리, 여기를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예, 여기를 수렴이란 말을 써요. 수렴한다라고 하고요. 이렇게 주가가 쭉 이평선이 위로 올라가는 걸요. 우리는 확장 이렇게 얘기해요. 수렴 확장. 이 정도 단어는 아시잖아요. 그죠? 수렴 확장 이 정도 단어는 아시죠? 그죠? 그런데 잘 보세요. 저는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포크 헌터 포인트에서 선이 직선으로 가서 그 캔들이 갖다 부딪히는 거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예.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예,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기본적 분석이라는 건데요. 기본적 분석. 여러분, 장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자, 차트만 봐서는 안 되죠. 예, 차트만 봐서는 안 되고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여기서 장부를 봐야 돼요. 장부. 예, 장부. 예, 재무제표 이런 용어 쓰면 어렵잖아요. 장부를 보셔야 돼요. 휴대폰으로도 볼 수는 있지만, 휴대폰으로, 예, 스마트폰으로 여러분들 매매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PC. 그러니까 모니터를요, 예, 듀얼로, 예, 모니터 하시죠? 듀얼로 연결해서 이게 키보드판이고, 자, 마우스를 이제 그려놓으면은요, 두 개 내지는요, 위에다가 한 네 개 정도의 모니터를 보고 매매를 하셔야 돼요. 주식이요, 이거는 그냥 부업이 아니에요. 주식은 부업이 아니라 주식이라는 건요, 예? 부부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진짜 큰 돈 안 들이고요. 예를 들어서 한 5천만 원이든 1억 정도 종잣돈 가지고 주식 매매하면요. 잘만 하신다라고 그러면, 기준과 원칙을 지켜서 하신다라고 그러면, 예. 여러분들, 삼성전자 부장 내지 이사급 월급은, 이사는 아니겠죠. 그죠? 부장급 월급은 받을 수 있어요. 연봉 1억은 넘길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오늘 제게 잘 들으시고 꼼꼼하게 잘 보세요. 별거 아니에요. 잘 보세요. 이거는, 여상이나 상고. 옛날에는 이제 상고, 공고가 많이 있었죠. 그죠? 공업, 고등학교, 상업. 예. 근데 지금 이제 많이 없어졌죠. 그죠? 많이 없어졌죠. 그런데 아주 간단한 거예요. 제가 이야기하는 건요. 하다못해 붕어빵 장소도 이 정도는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커피숍을 하든 삼겹살집을 하든 이 정도는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모르고 그냥, 매출이 많이 떴어. 앞으로 남고 뒤로 밑간다. 이런 얘기 들어봤죠. 자, 이렇게 보자고요. 간단해요. 여러분들 장부 볼 때요. 자, 매출액 있죠, 매출액. 네, 매출액. 예, 매출액이 예를 들어서 그냥 100만 원이야. 야, 끝내줘, 100만 원. 예, 야, 매출액 100만 원. 그죠? 자영업자 힘들죠, 그죠? 예, 이게 새로운 정부가 이제 들어섰습니다. 들어옵니다, 그죠? 들어옵니다. 다음 주 10일 날 들어오죠, 그죠? 예, 자영업자 분들. 영국 같은 데는요, 미국, 영국, 이런 나라는 자영업자 분들, 매출액에 대한, 이제 문을 닫아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보상을 다 해줘요. 그 나라들은 왜 그래요? 기축통화니까. 기축통화국이니까 해주는 거예요. 우리도 해줄 수 있어요. 돈 막 찍어가지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물가상승 인플레이션의 위험성을 알려면요, 두 가지를 봐야 돼요. 첫 번째는요, 원달러 환율이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WTI 유가예요. 아셨죠? 지금 둘 다 안 좋죠. 그죠? 우리나라 1250원, 예, 달러당 1250원이 거기가 우리가 레드라인이었는데 그걸 뚫어버렸잖아요. 위험하죠. 돈을 많이 더 풀어버리면 문제가 되겠죠. 그죠? 예. 어쨌든, 자, 각설하고요. 예. 매출액, 예. 대비. 그죠? 매출액이 다 내 돈이 아니죠. 여기 뭐가 들어가요? 예. 여기에요. 매출 원가라는 게 있어요. 매출 원가. 예. 자, 삼겹살 집을 해요. 100만 원 매출 띄었어요. 자, 매출 원가가 얼마나 들어갈 것 같으세요? 50만 원? 그럼 떼돈 버는 거죠. 여러분. 잘못 생각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식당에 가서 삼겹살 집에 갔을 때, 예, 그 돈 다 남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죠. 아니죠. 아니에요. 여러분, 마진율 그렇게 많이 없어요. 많다라고 생각해도 너도 나도 많다라고 생각해서 식당 차리고, 그래서 망하는 거죠. 평생 직장 생활에서 퇴직금 가지고 한번 차려보세요. 예, 생각했던 것보다는 아니죠. 앞으로 하는데 뒤로 밑가는 거죠. 매출 원가가 예를 들어서 한 30%만 돼도 대단한 거예요. 그러면요. 매출 원가는요. 한 7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이게 맞아요. 한번 물어보세요. 자영업자분들. 나는 100만 원 벌면은 한 70만 원 남아. 그럼 너는 썩은 고기가 다 파는 거고. 그죠? 예. 이제 매출 원가가 70만 원인데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요. 얘를 빼면요. 이거를 뭐라고 그래요? 이거를 매출 총 이익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어렵지 않아요. 매출 총이익. 근데 매출 총이익. 그럼 매출 총이익은 얼마예요? 100에서 70만 원 빼면요. 30만 원이에요. 그럼 이게 다 내 돈이냐? 아니죠. 뭐가 들어가요? 판관비.
판매 관리비. 예. 여기 뭐가 들어가요? 전기세, 수도세. 그 다음에 애들 알바비, 뭐 주방에 뭐 참모 아줌마, 뭐 이런 돈 월급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월세도 나가야 되고. 예. 여러분, 정확하게 58평 가게를 하면요. 전기세, 수도세는요. 정확하게 100만 원씩 나와요. 지금 올랐을 거예요. 한 120만 원씩 잡으면 돼요. 식당 하시는 분들 아시죠? 예. 58평 가게를 하면은 전기세, 수도세가 딱 100만 원씩 나온다고요. 그렇죠. 그러면 판관비 이거 다 이걸 빼야 되죠. 판매관리비 얼마 잡을까요? 예. 한 20만 원 잡읍시다. 20만 원. 예, 20만 원을 잡읍시다. 그죠? 그럼 얼마 남는 거예요? 이거 빼주면은 얼마예요? 예, 10만 원이에요. 10만 원. 이게 다 남는 게 아니에요. 10만 원이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이거를 영업 이익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 정도는 알고 주식을 해야지. 네 돈을 1억이든 2억이든 5천만 원이든 갖다 팍팍팍팍 예, 질러버리는데 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어? TV에서 보고 어? 문자 막 날라오죠. 그거 중국에서 날라오는 거예요. 한국에서 그런 짓 하면요. 그 검찰에 조사 들어갑니다. 아시겠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짓을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이번에는 뭐 정확히 그저 휴대폰 하루에도 한 7~8건씩 오죠, 그죠? 뭐 종목 어쩌고 저쩌고. 뭐 특히 이제 카톡 같은 경우는요, 내 얼굴을 팔아, 내 이름을 따가지고 카톡을 하는 그런 나쁜 인간들도 많아요. 걸리면 넌 걸리면 하여튼 그래. 자, 영업이 그죠?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간단하게 예, 그죠? 매출액 대비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이란 말을 써요. 영업이익. 매출액이 얼마가 늘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영업이익이 이게 흑자야 돼요. 흑자는 무슨 말이에요? 예. 흑자는 미자 친구가 아니고 예. 거물흑자를 써서 검정색이 써져 있어야 돼요. 반대는 뭐예요? 예, 붉은 적자죠. 적자죠. 그 적자. 저 빨갛게 써 있으면요. 뭐 한다는 거예요? 소위 판관비에서 들어가는 전체적인 이 판관비 들어가는 한 70%는요, 인건비예요. 70%는.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마이너스라는 건요, 이 회사가, 상장된 회사가 애들 월급도 못 주고 있다라는 거죠. 아시겠어요? 거기다가 대주주 지분이 또 대주주 지분이 20% 이하, 즉 17% 이런 종목 갖고 계시잖아요. 이거 끝난 거예요, 이러면. 그리고 뭐 3년 연속 뭐 영업이익이 적자. 차트는 이쁘지. 예, 차트는 이쁘지. 겉만 이쁘면 안 되잖아요. 건강해야죠.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집장가 안 가신 우리 20대, 30대 여러분들한테 물을게요. 얼굴만 이쁘면 안 돼요. 그죠? 예, 얼굴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이제 얼굴도 이쁘면 좋겠지만, 그런데 건강해야죠. 위, 간, 장, 튼튼해야죠. 그죠? 예, 얼굴이 이뻐서 결혼했는데, 알고 봤더니, 뭐 1년밖에 못 살더라. 이거 큰일 나는 거죠. 그죠? 예. 1년밖에 못 산다는 건 뭐예요? 주식시장에서 상장 폐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셨죠?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 영업이익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이 무조건 흑자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이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거는 소위 초등학교 3학년 정도 수준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매출액 영업이익은 무조건 흑자라고 그랬어요. 그다음에 두 가지. 두 번째는 뭐냐면요. 부채 있죠. 부채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부채 비율. 부채 비율이고요. 유보율이라는 게 있어요. 유보율. 지금 이제 정권이 바뀌었습니다만은. 예, 유보율. 자, 전에 그 저기 2013년도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요. 예, 최경환 씨라고 해서 여러분들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아시죠? 그죠? 예, 그분. 예, 지금 이제, 하여튼 나오셨어요. 그죠? 고생 많이 하시고. 자, 그런데 그때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유보율, 회사의 유보율을 예, 그 직원들 월급을 올려줘라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유보율이 뭔지를 모르고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 저는 놀랄 수밖에 없죠. 예, 유보율이라는 건 뭐예요? 그 회사의 관리부 직원 예? 책상에 있는 볼펜 쪼가리 하나까지 계산해서 들어간 게 유보율이에요. 근데 현금으로 갖고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유보율이라는 거는 아니죠. 회사의 어떤 설비 이게 다 유보율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거 현금으로 생각해서 그걸 임금으로 올려줘라고 하고 있으니 참 나라 꼴이 참 웃긴 거죠. 그죠? 자, 부채 비율이라는 건요. 우리가 이제 98년 이전에 그죠? 아시죠? IMF 이전에는 여러분들 기아 자동차라든가 그때 한보 막 부채 비율이요. 1200% 막 1800% 이랬어요. 이거 미친 거죠. 그죠? 예? 이때는 그랬다니까. 야, 내 돈 갖고 뭐, 어? 사업하냐? 뭐 이랬죠. 그러니까 네 돈 갖고 사업하지. 그럼
누구든 갖고 가는 거예요. 그죠? 자, 부채 비율이 우리가 이제 망했어요. 98년도에.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85년도에 플라자 합의로 1분이 이 저기 달러당 1달러당 1달러당 예, 1달러당 얘네들이 250엔 할 때에 야, 너네들 쪽팔리게 그래서 120엔 이렇게 만들어서 일본이 잃어버린 30년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러고서 우리나라도 똑같이 98년도에 일단 양털깎이 들어간 거고요. 이해 가셨죠? 자, 그 이후에 이게 바뀐 거예요. 부채 비율이 150% 이하여야 되고요. 유보율은 1000% 이상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하나라도 이 원칙이 벗어나게 되면 여러분들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이제 여기까지 왔으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BPS라는 거예요. BPS. BPS하고요. 예, PBR이 PBR인데. 예. BPS는 뭐냐면 이거를 청산 가치라고 그래요. 청산 가치. 청산 가치라고 그러는 거예요. 알겠죠? 청산 가치. 그러니까 BPS 청산 가치가 예를 들어서 4,000원이다라고 하면요. 4,000원이다 그러면 이걸 그냥 더해 줘요. 그거 얼마예요? 그냥 8,000원 이렇게 보면 돼요. 예, 목표가 8,000원. 근데 당신은 얼마에 샀느냐? 만 원에 샀어요. 아. 그래서 쭉 빠졌어요. 언제까지 갈까요? 아, 이거 안 가요. 어쨌든 예, PBR은 이 청산 가치 대비 BPS 대비 지금 시장에서 몇 배로 거래되고 있냐? 이게 몇 배로 거래되고 있냐 이런 얘기. 근데 이것까지 볼 거 없고요. BPS만 보시면 돼요. BPS만. BPS만 보시면 돼. 아셨죠? 그러니까 매매를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제가 이제 화면을 이제 보여드리면서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잘 봐봐요. 자, 초코 포인트라고 그랬어요. 초코 포인트 매복하는 거죠, 그죠? 초코 포인트. 요 화면은요 제가 나중에 이제 따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자, 보시자고요. 자, 2022년 봄철 개편 특집 방송 성 소장의 나는 외계인이다. 이게 드디어 증권계의 증권가의 반항아 증권가의 꼴통 바로 성 소장이 들어왔습니다. 자, 에리디아 2054 이거는요 예, 성경에 나오는 예, 성경에 나오는 용어입니다. 예, 성경에 나오는 용어인데요. 에리디아 2054 예, 신학을 공부하신 예, 원로 신학 박사님들은요 에리디아 에레디조라는 말을 아실 겁니다. 예, 자 여기 제가 뭐라고 쓰냐면 주봉이라고 썼어요. 주봉, 이것이 진짜 BPS 목표가다라는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합니다. 자, 보세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재밌어요. 자, 보세요. 자, 매수 매도가 보이시나요? 뭘 보아요, 보이기는? 여러분, 차트 보면 오케이, 들어가야지. 오케이, 나와야지. 이게 돼야 돼요.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예, 개인 투자자는요, 동서고금을 막느라고요. 개인 투자자가 돈을 땄다 놓는 데는 곳은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잘 보면서 여러분들 한번 체크해 보자고요. 최근 건데요. 자, 이게 지금 뭐라고 써 있냐면요. 아세아텍이라고 써 있죠. 아세아텍이라고 돼 있어요. 아세아텍. 아세아텍이요. 예, 5월 2일 날. 그러니까 오늘이 이제 5월 4일이니까. 그죠? 오늘 수요일이죠. 그죠? 어제 그저께 월요일 날 얘가 이런 그림을 나타냈어요. 예. 시작은 마이너스 1.36에 시작해서요. 2.26까지 빠졌다가 바로 상한가를 때렸어요. 그죠? 29.97이니까 상한가 같죠? 그러고 나서 밑으로 쭉 빠져서요. 20%에 마감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녹색, 예, 녹색, 예, 화살표 표시가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냐면요. 예, 제가 개인적으로 맞는 거예요. 저는 뭐라고요? 증권맨 출신이 아니라 응용 프로그래머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HTS를 하나에서 여기까지 다 하나하나 뜯어본 거예요. 수백만 장을 다 뜯어서 그들의 흐름을 살펴본 거죠. 해킹은 아니고요. 어쨌든 잘 보세요. 이렇게 됐는데 이런 신호가 딱 나오면요. 잡힌 거예요. 잡힌 거예요. 그래서 주식은 언제 사는 거냐면요. 오후, 예, 오후 1시부터 대개 3시 20분이 가장 좋겠죠. 동시호가 들어가기 전에. 예, 이때 사시는 거죠. 이때, 꼬리때. 기다렸다가,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뭔가 만들려고 애를 썼는데 일단은 안 된 거죠. 아웃된 거죠. 그랬다가 본격적으로 얘네들이 이제 만든 거예요. 자, 슬슬 가볼까? 이런 얘기예요. 이 친구 얘기가, 이제 가볼까? 라는 거죠. 꽤 오랫동안, 그죠? 꽤 오랫동안 지치게 만들죠. 그죠? 가끔 한 번씩 거리랑 빵빵 뜨는데요. 이 신호가 나오지 않으면, 즉, 여기서요, 예, 퍼센트가, 즉, 종가가, 종가가 10, 종가가 7% 이상,
고가가 14% 이상, 종가가 7% 이상, 고가가 14% 이상. 즉 3714라는 겁니다. 그죠? 그게 발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자, 보시자고요. 요렇게 이제 나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캔들을 PC에서 하셔야 돼요. HTS 더블 클릭하시면요. 영역 빼기. 즉, 이 빨간색, 파란색을 물을 뺄 수가 있어요. 요렇게 이제 물을 뺄 수가 있어요. 똑같은 차트인데요. 더블 클릭하면 물을 뺄 수가 있어요. 그러고서 제가 만든 보조 지표를 넣어봤어요. 그랬더니 첫 번째는 뭐예요? 여러분들 보시는 이게 바로 포인트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 갖다 부딪혀요? 종가에 이 파란색이 이쪽에서 오다가 빡 하니 올라가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이거를 헌터라고 그래요. 헌터. 헌터는 뭐예요? 저쪽에서 오다가요. 빨간 선이 가운데 중심 평균치에 빡 찍어버리는 거예요. 가장 세 번째 중요한 건요. 저쪽 위에서 쭉 오다가 여기서 팍 꽂혀서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캔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예. 이렇게 오다가 여기에 찍고요. 가운데 찍고요. 밑에 찍어버리는 거죠. 그래요. 그러고서 예, 아까 봤던 녹색 화살표, 여기는 회색 화살표인데요. 이렇게 나오면요. 간단해요. 너 죽었어. 그런 거. 이걸 뭐라고 그래요? 죽인다. 이러는 거죠.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야, 차트 죽인다. 예, 이비보살이라고요. 죽인다고 들어가서 여러분들 진짜 죽었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확인되면요. 이게 기술적 분석은 끝난 거예요. 그죠? 기술적 분석. 자, 그럼 기본적 분석 들어가기 전에 밑에 하단에 여러분들, TV 시청하시는 밑에 하단에 샵 377이, 예, 문자 100원이래요. 예, 공짜 아닙니다. 100원. 그래서 377에서 성명석, 예, 성명석 이름 치시면요. 문자 전송.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어떤 그 공개 방송을 한다든가 어떤 이 중요한 어떤 여러분들을 온라인 쪽에서 만나볼 수 있는 어떤 그 귀중한 자료 같은 거를 여러분들이 여러분들께 보내드리겠습니다. 방송심의위원회에서 예, 좀 많이 제재를 하죠. 그죠? 예, 그래서 어떤 특정한 어떤 사이트를 광고하거나 그렇게 못 한다고 그래서 저는 그냥 간단하게 이데일리 온 소속, 예, 13년째, 예, 이데일리 TV, 이데일리 온, 개국할 때부터 있었던, 예, 유일한 전문가입니다. 저 하나만 지금까지 살아남아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요, QR코드 찍으셔도요, 그 내용 있으니까, 어쨌든 이 공개 방송 같은 거 여러분들한테, 아웃사이드 한 얘기, 감히 방송에서 하지 못하는 희한한 얘기도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려야 되니까 아시겠죠? 어떻게 해요? 저를 항상 참여하셨다가, 샵377이 성명서 기억하셨다가 들어오셔서,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애초부터 노란톡이라는 걸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시겠죠? 예, 그걸 꼭 참고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게 기술적 분석이라고 하는 거야. 기술적 분석은 이게 기술적 분석이야. 그들이 들어와야 되는 거야. 그들이, 그 시스템이, 프로그램이 들어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자, 장부를 들어가 보자. 자,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오케이. 뭐라고 그랬어요? 대주주 지분이요. 대주주 지분이 이게요. 20% 이하가 되면요. 이거는 끝난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35.10 이렇게 돼 있죠? 최대 주주, 예, 대주주 지분이 35%인데 20% 이하가 돼요. 뭐, 예를 들어서 17%, 어떤 건 7%, 근데 차트는 이뻐. 여러분들 이런 거 사시면요, 아주 큰일 나는 거예요. 예, 큰일 나는 거예요. 샵 377이 문자 100원, 유료입니다. 성명서, 문자 전송 또는 QR코드 스캔 후에, 예, 채널 추가, 예, 노란톡, 예, 꼭 참고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요, 두 번째는 뭡니까? 예. 매출액 영업이익. 예. 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매출액은 중요하죠. 직전 분기, 직전 연도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기는 지금 애니월 써있죠. 연 이 얘기고요. 여기는 넷쿼터, 이게 분기 이런 얘기예요. 여기다가 한글로 분기, 연 쓰면 되는데요. 요 같잖아요. 그래서 영어로 쓰는 거예요. 여기다가 연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 웃기잖아요. 그래서 애니월, 넷쿼터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이거 중요한 건요. 뭐요? 직전 연도보다 중요한 게 아니라 흑자면 된다고, 흑자. 검정 글씨면 된다 그 얘기를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요. 밑에 하단에 예, 그 저기 샵 377이 잠깐 내려 주시고요. 예, 이게 가장 중요한 거니까. 예, 자, 오케이. 감사합니다. 여기 보면은 예. 자, 부채 비율 유보율이라고 있어요. 화면 이제 카메라 1번으로 딱 가는 거예요. 자, 저를 비추는 게 아니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니까요. 자, 카메라 1번으로 갑니다. 자, 고맙습니다. 땡큐. 자, 여기서 좀 설명 드릴 게 있는데요. 자, 매출액 영업이익, 자, 매출액 영업이익, 그죠? 흑자라고요, 그죠? 그런데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부채 비율이 150% 이하라고 그랬죠, 그죠? 그리고 유보율은 1000% 이상. 그러니까 150%여야 되는데 21이야.
그럼 이것도 맞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150%를 예를 들어서 50이다라고 하면은 1000%는 330 유보율.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말이 그 말이에요. 150에 1000% 이상이라고 얘기했으면 이걸 3등분해서 자, 부채 비율이 50%예요. 그러면 유보율은요. 330%나 150에 1000이나 50에 330이나 같은 거예요. 그런데 21에 850%는요. 이 종목 기가 막힌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부채 비율, 유보율 이게 정말 얼마나 깔끔하고 이 회사가 얼마나 안정적인 회사인지를 알려면 이걸 봐야 돼요. 자, 어딜 보냐면요. 이쪽에 보면 스냅샷에서요. 재무제표로 클릭을 해서 딱 들어가면요. 재무제표로 클릭하면요. 예, 이런 화면이 나오죠. 뭐라고 그랬어요? 안정성 지표라고 되어 있는데요. 유동 비율과 부채 비율이라고 되어 있는데 간단해요. 유동 비율은 뭐요? 1년 안에 현금화 할 수 있는 비율이고요. 부채 비율은 1년 안에 갚아야 될 빚이에요. 여러분들 인생 삶에 있어서 1년 안에 현금화 할 수 있는 비율이 이만큼이고요. 1년 안에 갚아야 될 빚은 요만큼이야 돼요. 아시겠죠? 그런데 대개는요. 대한민국의 대한민국 국민의 지금 삶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1년 안에 현금화할 수 있는 비율은 요따만큼이고요. 1년 안에 갚아야 될 빚은 이만큼이 되는 거죠. 그죠?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팬데믹 때문에 그러는 거니까. 누가 책임져야 돼요? 윤석열 대통령 각하께서 다 책임져 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요. 그죠? 예. 어쨌든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와요. 일본을 가는 게 아니라 한국부터 오는 이유가 있겠죠. 그럼 분명히 저는 제 예상인데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분명히 그건 이뤄낼 겁니다. 뭐, 바로 통화수합이죠. 예, 통화수합을 이뤄내야 돼요. 그러고서 돈 좀 찍을게요. 그러고 통화수합에서 좀 달러 좀 갖다 놓고요. 그렇게 해서 분명히 도와줘야 되지 않나. 분명히 그분은 그럴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걸 잘 이해를 안 가시면요. 이데일리 TV로 연결하시면요. 연락을 주시면 제가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에서 한번 뵀죠. 그래서 지나가다가. 자, 고맙습니다. 저 대전에서 왔어요. 대전에 계실 때 몇 번 뵀잖아요. 점심 먹을 때. 자, 보겠습니다. 여기요.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BPS예요. 청산가치 얼마라고 써 있어요? 4,756원이라고 돼 있죠? 그럼 얘를 그냥 더하는 거예요. 4,756 더하기 4,756은 9,512원 이렇게 돼 있어요. 9,512원. 오케이 됐죠? 그러면 이게 왜 8,750원이냐? 예, 이거는요. 예, 나중에 저 다음 주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이 종목은 지금 현재 9,512원, 즉 가장 중요한 건 8,750원 이하에서 거래가 되고 있으면요. 그냥 소위 이제 이거 시쳇말로 예, 증권용어 아닙니다. 예, 여러분들이 쓰시는 예, 몰빵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런 말은 방송용어로 적합하지 않고요. 이거를 이제 유식하게 집중투자 이렇게 얘기해요. 집중투자라는 말을 쓰죠. 예, 방송용어로는. 예, 이건 심의에 걸리는 거요. 예, 여러분들이 쓰시는 거고, 예, 이거는 집중 투자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2천만 원 갔든 5천만 원 갔든 어떤 가지고 주식 할 때요, 이런 종목은 훅 그냥 들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럼 이제 다 본 거 다 봤어요. 본 거 다 봤어. 4,750원이야. 더하니까 9,500원이고, 그럼 8,750원이야. 그죠? 됐어요. 자, 그럼 오늘 이제 이 자리에서 칠판이 나와야 되는데, 자, 칠판은 넘어가고 다음 주에 얘기할게요. 이거는 이제 주봉이거든요. 주봉. 주봉에는 뭐라고 써있냐면요. 3,275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선은 뭐냐면요. 얘네들이 시작한 이게 또 하나의 BPS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뭐라고 써있냐면 3,275. 아까는요. 4,000원대죠. 얘는 3,275 더하기 3,275는요. 6,550원이에요. 6,550원은요. 시가가 지금 현재 시가가 무조건 이 이하에 거래되고 있으면요. 여러분들 집중투자 여러분들 용어로 몰빵 가능하다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림이 나왔는지 한번 보실까요? 자, 월요일에 했어요. 5월 2일 어제 그저께 월요일 날 아세아텍이 이렇게 신호 나왔고 그죠? 물 뺐죠? 예, 포크 확인했고 헌터 확인했고 포인트 확인했어요. 장부 봤더니 영업이익 흑자예요. 좋아요. 매출액 나쁘지 않고 그리고요. 부채 비율, 유보율 끝내줘요. 그래서 재무제표 들어갔더니 안정성 지표가요. 너무 좋아요. 부채 비율보다 2배수 이상이 아니라 예, 한 10배수 이상이 올라와 있더라.
그래서 BPS 봤더니 오 기가 막혀요. 아까 4천 얼마였잖아요. 자 주봉으로 봤을 때는 3천 얼마였고 그럼 더하면요 6천 원대니까 지금 현재 얼마에 거래되고 있느냐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그게 여러분들이 2천만 원 가지든 5천만 원 가지든 그렇게 여러분들 용어, 여러분들 스스로 쓰는 용어 몰빵 집중 투자 가능한 거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 월급 버시는 거죠. 자 보시자고요. 그럼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 다음 날 5월 3일 화요일 날 1.75% 그죠? 예, 1.75%에 시작해서요. 3.62가 갑니다. 아, 조금 있으니까 이렇게 오르는 거예요. 예, 어제입니다, 이게. 어제요, 어제. 어, 또 다시 오르는 거예요. 어제라니까요. 어제라고요. 이 화살표가 뭔지 아세요? 다시요. 자, 이 화살표가 뭔지 아세요? 이 화살표가 뭐냐면요. 여기로부터 이 자리가 7%예요. 7%. 이 자리가 7%예요. 그러니까 밑에서 시작했으니까 이날 사든 1시에 사든 아니면 이날 시작해서 밑으로 빠지면 사는 거죠. 보세요. 4,000원이에요. 4,000원대. 아, BPS가 4,000원이 넘다니까. 청산 가치가. 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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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PS가 청산 가치가 4,000원이 넘어요. 주봉에서도 지금 6,000원대인데 지금 4,000원대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면 이거 그냥 2,000이든 5,000이든 그냥 들어가요.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요. 100%라는 거예요. 뭐가 확률이라는 게 있잖아요. 확률. 이거에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셔야지 그냥 여기 휴대폰 공짜 무슨 뭐 무료 문자 이런 거 보고 매매하시니까 여러분들 인생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기가 7%예요. 7%, 7%. 그죠? 통과되죠? 7% 통과되죠? 그럼 뭐 욕심 부려요. 밑에서 빠져서 여기까지 올라갔으면은 한, 아까 보셨잖아요. 마이너스 3%까지 빠졌다가 7%. 그럼 3 더하기 7 해봐. 10%지. 2,000 들어갔으면 10%면 얼마잖아요? 내가 2,000만 원 들어갔어요. 10%면 얼마요? 예, 계산이 안 되죠? 예, 한 번도 수익 난 적이 없어서 그래요. 200만 원이잖아요. 5천 들어갔으면, 1억 들어갔으면 얼마예요? 2천에 10%면 얼마예요? 1억에 10%면 1,000만 원이 되겠죠. 예, 주식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게 지금 그림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무슨 뜻이에요? 예, 종가 대비 14% 올라왔습니다. 저는 그 이상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저는 절대 그 이상 하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 이 그림이 계속 이렇게 이어져서 실제적으로는 바닥부터 25%가 갔어요. 그러나 여러분들한테 항상 드리는 얘기는 굳이 25%까지 필요 없어요. 25%까지 날아가는 공간 내에 그냥 10%만 드시는 거예요. 7%만 드시는 거예요. 그냥 3%만 드셔도 되는 거죠. 안정적으로. 그리고요, 목표가는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6,000원이에요. 그럼 이게 끝났느냐? 안 끝났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식. 이런 주식을 하시는 거라고요. 10만 전자 이런 거 사지 마시고. 아시겠죠? 꼼꼼하게, 예. 25%가 갔던 그런 종목이에요. 이렇게 갔던 거죠. 그러니까, 즉, 어떻게. 예, 이렇게 지금 상단에 보면요. 여러 가지 복잡하게 써 있어요. 그 뭐 스나이퍼라든가 포인트라든가. 예.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예. 맞박 파이널 막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죠? 예, 자체적으로 만든 예, 차트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보여 드릴 수 있는 그림을 예. 어제와 어제 그저께 나타났던 이 모습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예, 시연을 해 드린 겁니다. 사랑하는 이델리 가족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개인 투자 여러분,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과 이제 매주 수요일 저녁 밤 11시에 만나 뵙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첫 방송이라요. 예, 오늘은 첫 방송이라 예, 전체적인 어떤 구도를 말씀드렸고요. 어쨌든 매주 수요일 저녁 밤 11시를 기억하시고요. 예, 저는 또 다음 주 수요일 날 또 좋은 내용 가지고요. 아주 팩트 있게 여러분들께 아주 신곡을 찌르는 그런 강의를 가지고 또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남은 시간 고운 밤 되시고요. 저는 다음 주 수요일 저녁 밤 11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이델리온의 성명석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